밤새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봤습니다. 어렴풋이 어마마마의 마음을 알 것도 같습니다. 고맙구나. 가끔 이리 찾아뵈도 되지요? 좋은 사람이더구나. 견사부 말이다. 충전마마. 그리 부르지 마시오. 공주마마께서 많이 뵙고 싶어 하십니다. 이미 한번 가슴에 묻은 놈이 그냥 그대로 묻고 사는 것이 나을 것이오. 모든 것이 저의 과오로 시작되었습니다. 부디 저를 탓하시고 공주마마의 마음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널 많이 생각하더구나. 나는 이미 지난 일을 다 잊었다. 허니 이제 너도 더는 그 일로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전주로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가까이 있으면 전하와 공주마마께서 마음이 불편하시지 않겠습니까? 채비를 서두르도록 하마. 송구합니다, 아버지. 오라버니, 나 잠깐 들어가도 돼요? 어, 그래. 들어오너라. 무슨 일이 있느냐? 오라버니, 괜찮소? 응? 아니, 전주 가면 어쩌면 다신 공주 못 볼 텐데 괜찮은가 해서. 힘내시오, 오라버니. 아, 저번에 내가 뺏어먹은 곶감. 왜 너 먹지 않고? 난 됐소. 많이 드시오. 기분 별로일 땐 달달한 게 최고니까. 고맙구나. 기운 내시오, 오라버니.
식감이 잠 잘 못 자는데 좋대. 자기 전에 꼭 먹고 자. 이제 너도 더는 그 일로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견사부님. 강종사관. 공주마마를 뵈러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그저 마지막으로 한번 들러본 것입니다. 그게 무슨... 내일 전주로 내려갑니다. 마말 잘 매셔주십시오. 직접 뵙고 가시는 게... 제가 어찌 감히 뵐 수 있겠습니까? 마마께서 절 보시면 힘들어하실 겁니다. 견사부님, 마마를 부탁드립니다. 하면 이만. 그럼 이제 가면 한양엔 영영 안 올라올 겐가? 자네들이 전주로 놀러오면 되지 않을까? 아이 뭐 이렇게 매일 보다가 못 본다 그러니까 서운해서 그렇지 뭐. 나도. 사부. 고맙소. 예? 아니 뭐 못 들었음 말고. 취한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게 다가오며 숨 죽였던 가슴 떨려오네요. 나롭게 한 사람 그대이기에 내 삶에 오직 하나 이유도 바로 그대이기에 이렇게 그대 곁에 서서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난 웃을 수 있어. 제가 어찌 감히 뵐 수 있겠습니까? 마마께서 절 보시면 힘들어하실 겁니다. 안에 있니? 예.
기분 이상하지? 예. 이 방이 이렇게 컸나 싶네요. 무슨 일이요, 강종사관? 마마께 말씀드리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오래 고민했습니다만. 강종사관. 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마마께서 말씀하셨지요. 자꾸 웃어야 웃을 일이 생긴다고. 저도 마마께 웃음을 찾아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듯 싶습니다. 오늘 견사부가 전주로 떠납니다. 너야 너야 남는 너야 너만 너만 바라는 사람. 내려 내려 내리라니까. 이제 설명을 좀 해보시죠. 그냥 눈 딱 감고 한 번만 못 본 척 해주면 안 되겠어? 딱 한 번만. 견사부, 견사부. Because I love you. 오늘 견사부가 전주로 떠납니다. 오다가 주웠습니다. 나 데리러 왔어? 아니 그냥 지나가다 들린 거죠 뭐. 나 데리러 왔네. 꽃까지 들고. 멀리 내게 불어온 어떤 향기에 취해 잠시 두 눈 감은 채. 왜 그리 보십니까? 예뻐서. 그대
시간이 부디 멈춰지기를 운명처럼 가지마, 가지마 견사부. 마마, 나 아직 견사부 용서 못했어. 미워, 원망스러워. 헌데 견사부 없인 안 되겠어. 견사부 없인 행복하지 않아. 운명처럼 내 가슴에 다가오 그대 손길이 나를 내 심장을 안아주네요. 눈물 속에 날 보낸 그대 눈이 아무런 말 없어도 알고 있죠. 무슨 일이십니까? 방금 도둑 맞았습니다.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제가 당장 쫓겠습니다. 종사관님 말입니다. 방금 종사관님에게 제 마음을 도둑 맞았습니다.